아니 근데 고라형이? 예를 들어서 중년의 네. 그 로맨스 뭐 학원의 네. 로맨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 저는 솔직히 오늘 좀 출연을 망설였던 부분이 네. 많은 연기자가 있습니다만 로맨스가 가장 안 어울리고 못 해본 연기자가 저예요 지금까지 무슨 로맨스를 해? 로맨스라는 게 둘이 어떤 그렇잖아요 교감이 이루어져서 그렇죠. 애정 표현하는 게 로맨스인데 저는 상대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로맨스를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로맨스는 제가 따져보면은 저도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살았다로 넘어가는 건 나인데 이게 배부른 자의 탄식이야. 로맨스 좋아요. 뭐 황혼이다 중년이다 무슨 인생을 잘 사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지 솔직히 말해서 아니 당장 내 몸이 어디 한 구석이 아프고 내일 모든 생활에 예? 걱정이 있는데 무슨 로맨스를 해요? 아, 네? 근데 개인 씨 나온다고 했으면은 이 프로 안 나오는 거. 잠깐만요.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선생님은 그 방향으로 가셔야 되고요. 따뜻한 얘기도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봤어요 저도요. 개인 씨 나온다고 했으면은 이 프로 안 나오는 거. 오늘 말씀 잘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있잖아요. 제가 좀 위일 거예요. 아, 저도 아래인 줄 알았더니 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나이 떨어지네요. 생각이 다르신 거죠? 아 근데 저하고는 네. 어떻게 이렇게 반대일까? 아니, 어? 그러기 때문에 저도 나왔어요. 지난번에도 정 반대시더라고요. 네. 네? 저런 인생에 사람이 없이 네.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근데 그 사람도 여러분 당해보세요. 그 사람이 고통이고 아픔이거든요. 옳소, 야, 진짜 맞아. 그게 아니라. 해본 여자 얘기야. 사랑도 해봐서 아픔도 알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해도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데 저 오빠는 재정적으로 타격이기 때문에 한동안 아니, 그거를 아니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못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나 혼자 하는 것도 그것도 사랑이에요. 네? 아, 침대가 싫어하든 말든 나 혼자서 꿈에도 꿔보고 말이죠. 네? 근데 이게 내가 가만히 보면 선생님은 다 해. 뭘 다요? 사랑을 했어 그동안 했어요 그럼 나 바보니까 남들을 못하게 만들어 경험을 하고 나쁜 거라고 말하더라고 저는 다 해보고 미안 오늘 정 선생님 좀 위험한데요? 지금 위험한데요? 이러다가 그분 내가 옆에서 물어보면 할 거 다 해보셨어 그런데 당신은 다 해보고 남은 못하게 하는 아주 나쁜 남자 아니 근데 오늘 저 두 분 싸우셔도 변호사가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마음먹고 싸우세요 아니 이게 로맨스의 끝이 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 라는 거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미리 이렇게 독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계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랑에 대해서는 상처는 있으시지만 그 이제 닭도 키우시면서 이렇게 자연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저는 되게 아름다워요. 뭔가 자연으로 살아가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 내 주말이야 우리 네. 이계현 네? 내가 알 100개 줄게. 가수들이 간다 간다 하면은 뭐 진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노래에 따라 자기 운명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계인 선생님이 이렇게 되면 전원일기 수사반장이 정말 인생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아, 실제로 또 전원일기에서 보면 로마 아빠로 또 외롭고 고독하게 막 이렇게 네, 보내고 네, 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괜히 자연을 친화적으로 살긴 하는데 전원으로 돌아가서 또 사시고. 그게 말이죠. 예. 우리가 여기 가수분들 안 계시나? 맞아. 노래 좋습니다. 얼굴 빨개지시죠? 아니, 근데 가수가 너무 그 슬픈 노래 막 이러면은 그 어떤 속설이 있잖아요. 그 자기 일상생활도 정서도 그렇게 된다는데 연기자도 그렇게 가는 거 보세요. 평생을 중년까지 거의 호라비로 했고 그것도 어느 세계 기록이더라고 보니까 한 30년을 연기자가 그 호라비 역할 한다는 거 힘들어요. 투수 30년 할 수 있나? 또 저기 우리 구무모 형사님 계시지만 사형 무기징역 저만큼 많이 그 선고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연기자지만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비슷하게 안 하려고 해도 내가 그쪽으로 가더라고요.